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갑니다. 미국 대선도 진짜 코앞입니다. 뭐 그리고 또 북반구에서는 이제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다시금 코로나19가 재창궐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줄을 잇고 그야말로 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 안팎입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 상승미소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이 시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고민해야 될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소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2부 주제 한번 보고 올게요. 예. 네. 네, 미국 빅테크주 어떤 상황인가? 대주주 요건 완화 이슈,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불확실성 재점화, 투자와 관련한 조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주야로 시장 점검하는 우리 미소님, 요즘 네. 뭘 제일 크게 보시고 제일 신경 쓰시죠? 저는 요새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하는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 무슨 말씀이시지? 뭐 대표적인 게 3억 대주주 과세.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나온 뉴스 제가 화면에 잠깐 어제 보면, 나온 뉴스. 예, 예.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 감세를 반대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하지 않고 똑같이 돈을 이렇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가 뭐예요? 이 논리는 장기 투자는 즉 부자들만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 대해 감세를 해주면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절약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부자는 장기 투자하고 서민은 단기 투자한다. 이분법으로 가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 투자하지 말고 코스닥의 잡주를 단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라. 그런 쪽으로 의도하는 정책일 수도 있죠. 아, 오늘 우리 상승미소 이명노님 오늘 네. 상당히 좀 빡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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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 대주주 감세 그다음에 뭐 지금 방금 화면에 보여드린 장기 투자 감세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네. 이것을 이런 정책을 나오게 하는 공무원들의 철학 가치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주식시장, 증시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으로 여기는 것이냐 15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냐 결국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3억 대주주 요건,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장기투자 감세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결국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으로 주식시장을 보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이상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아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네. 조금 더 뉴스의 내용을 네. 제가 지금 미소님한테 처음 들어가 요즘 저는 막 국내 뉴스 안 봅니다. 보면은 네. 막 올라와서 지금 보니까 박홍근 의원? 예, 박홍근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때 기재부에서 이제 대주주 지금 그러면 내용이 지금 제 기재부가 신설할 때는 고소득층 혜택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인데 주식 장기 투자자들에 대해서 감세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감세를 해주자는 어떤 제안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어차피 주식 매매 차익의 양도세가 과세가 되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대주주 요건을 개인 대주주 요건을 네. 뭐 가족 다 합쳐서 3억으로 했죠.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한다 그러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주는 게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네. 기재부 요건에서는 그렇게 되면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라 기재부에서는 장기 투자 감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아 그런 얘기다. 예. 예. 근데 제가 왜 집값이 올라야 되는 분들인가?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주식 너는 주식 투자하니까 이런 걸 반대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네. 그 역사인식에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역사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최근에 중국에서 이 화면에 오신 스타마켓 중국명 쿼창판입니다. 쿼창판. 예, 작년 7월에 개장을 했죠. 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중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 SMIC. 얼마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뭐 주식 시장이나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상해 증시, 네. 그다음에 이제 선전 증시, 선전 심천. 그다음에 네. 작년 7월에 생긴 이 중국판 나스닥이라는 코창판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 SMIC다 그러면 상해 A주나 네. 선전 증시에 상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코창판에 상장을 했어요. 음흠. 자,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저걸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최근에 중국에서 창업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숫자입니다. 아, 기업들의 숫자. 예. 즉, 코창판을 만들고 네. 중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을 거기에 상장시키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버블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버블을 만들려고 하느냐. 즉, 증권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반도체 기업을 창업해라. 네.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신호를 던져주는 거죠. 네. 15세기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항해 루트를 개발하려고 했던 게 신대륙 발견이죠. 자, 신대륙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도 가다 보니 신대륙이 그렇죠. 나왔죠. 네. 자, 그 이후로 그 전까지는 중국을 비롯한 동양이 글로벌 패권국이었고 네. 그 이후로는 서양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현재까지. 네. 자, 그때 콜럼버스가 항해를 해서 1년 넘게 항해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그 네. 당시까지 서양 뭐 동양도 마찬가지 금융하면 유대인이 하는 고리대금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을 만나서 네. 투자를 해주시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떠난 거죠. 떠났죠. 자, 그 이후에 그때부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현재 미국까지 패권이 서양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네. 자, 뭐 영국, 프랑스, 미국은 큰 나라라 그렇게 쳐도 어떻게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넘어서 패권국이 되느냐. 예. 네덜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주식시장이 개장된 나라였죠. 맞아요. 네. 네. 거기에서 나온, 거기에서 상장된 기업들, 거기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기업을 창업을 했고 그 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었고 국가경쟁력이었어요. 자, 중국이 최근에 커창판을 작년에 세우고 SMIC라는 중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을 거기에 성장시킨 건 이 역사 인식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됐을 때 결국 경제성장, 기업성장이 나온다는 인식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의 기재부 공무원들은 중국 정부, 중국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돈 넣고 돈 먹는 이 판에서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중국 증시나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를 보면 정말 지수가 늘어나는 통화량만을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 한국 2,500포인트에 계속 그 이 탭에 쓰여져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런 정부의 이런 공무원들의 시각, 역사인식이 결여된 시각 때문에 증시가 상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처럼 반도체 기업을 상장하면 국가 경쟁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창업자 숫자가 결국 취업자 숫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푸드트럭이나 하고 공유주방 해서 음식 장사하란 그런 창업을 늘리겠다는 의도 아닌 이상 주식시장을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2023년이면 양도세 과세 갑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개인 투자자는 일종의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 대주주 요건 때문에 기관과 개인들이 얼마나 돈을 기관은 돈을 따고 개인은 돈을 잃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은 미리 팔아서 싸게 받고 연초에는 가격을 띄워서 개인들이 다시 살아오는 게 비싸게 넘기는 과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대주주 과세, 양도세 과세한다면 기업에도 똑같이 법인세만 과세하지 말고 이런 요건에 맞추든지 이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을 차별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저금리 수준에서는 개인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기관에 돈을 주자니 기관들 펀드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쳤습니까? 아유, 또 돈이나 잘 벌어주면 몰라. 아니면 사기를 치든지 네. 실력이 없든지 대단한 인사이트라고 해서 가보면 반토막 내놓든지 네. 예. 결국 그렇다면 자 결국 기업
경쟁력이 경제성장의 동력인 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경쟁력은 대기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창의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매진합니다. 예. 그러면 창의력을 통해서 도전하는 세력은 창업자 세력이 나와야 되는 거고 창업자 세력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면 증시가 활성화되는 상황밖에 없어요. 자, 예. 버블이라고 하지만 버블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기업에서 빅파이브라고 하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언제 나왔습니까? 다 나스닥 버블 시기에 나왔어요. 네.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언제 나왔습니까? 다 IT 버블에서 나왔어요. 즉 돈이 가서 그곳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면 롤모델이 돼서 증시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창업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물론 가짜와 진짜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가. 예. 돈이 몰리게 되면 가짜든 진짜든 한꺼번에 다 올려가는 게 버블이긴 하지만 예. 그 안에서 경제성장이라는 상당한 좋은 결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개인들도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각을 벗어나지 않고 단순히 돈 놓고 돈 먹기 주식시장 이렇게 여겨버리면 뭐 어떤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디나 옥석이 있는 거고 네. 구슬이 있고 돌이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네. 그게 이제 그거는 세상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연에서 이제 그걸 갖다 구별해 가면서 거기에 당하지 않고 거기에 참 이걸로 와가지고 일생에 그냥 뭐 한번 크게 먹었다가 한 방에 훅 가고 인생 조지고 예. 뭐 그것이 자녀들한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선순환을 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네. 와중에 부작용은 있고 악한 세력도 있고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집단도 있고 한데 작전하는 놈들도 있고 뭐 별놈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이 네. 반칙을 잡아내는 역할이지 그렇죠? 반칙 때문에 운동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아, 네네. 자,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회사가 헬릭스미스입니다. 네. 자, 헬릭스미스가 일종의 죄송한데 주주를 거의 반 겁박을 했어요. 우리 증자 못하면 관리 종목 갈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주가 누가? 헬릭스미스 주주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네. 약 480억 정도를 옵티머스 등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60억 정도 건지고 다 손실 처리가 되겠다. 네. 그런데 이번 증자를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관리 종목으로 갈 수도 있어라고 협박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죠. 바이오 회사가 돈을 받았으면 연구개발하는 데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해야지 사모펀드에 그 작은 회사가 480억을 넣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투자하지 말라?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단기 투자해서 차익을 챙겨라.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코스닥 잡주, 바이오 이상한 주수로 몰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 문화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정부나 언론기관에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선이 많이 빡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정도 하고 네. 지금 미국 기술주가 아무래도 심상찮아요. 네. 9월 달에 한방 두드리 맞고 나서부터 그 고점을 못 가는 데다가 어제도 지수선물 흐름은 좋다가 아침에 새벽에 눈 떠보니까 이상하고 우리도 지금 아침에 네. 기세 좋게 잘 버티는 척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히 기술주죠.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미 시장은 민주당의 수입 블루웨이브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미선님도 그렇게 보셔? 예. 왜냐하면 네. 오늘 새벽에 에너지주들이 빠졌고요. 빅테크 5 위주들이 주식을 또 하락을 견인을 했어요. 반대로 헬스케어 주식들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클린 에너지 쪽 오늘도 그 강보합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아, 결국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민주당이 이기면 빅테크 5들이 독점, 반독점의 그 의회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갈 것으로 이미 시장은 보고 있으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한눈만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뭐 맞습니까? 원웨이는 없죠. 예. 예. 결국은 순환매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지난 뭐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했지만 기술주 이제 나스닥 버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왔다고 봅니다. 좀 쉬어갈 타이밍이 왔다고도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제 나왔던 이 기사 내용인데 이게 IPO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지금 물 들었을 때 늦었고 이 와중에 또 평생 먹을 거 챙겨야겠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렇죠. 많겠어요. 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IPO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 비공식적으로 스펙 금액까지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80년 초에 에너지 버블이 터졌었고요. 예. 2000년 초에 나스닥 버블이 터졌을 때 예. 똑같이 이렇게 증시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주식들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막, 예, 최근에 스펙이나 IPO를 통해서 상장되는 거의 90%, 95% 이상 기업이 다 IT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또 이렇게 몇 주라도 받으려면 또 빼야지 뭐. 그렇죠. 아, 차라리 예. 애플이나 테슬라의 주식시장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 생각할 바 한다면 결국 공모시장, IPO 이런 스펙 시장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수급,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치주들 이쪽 예. 성장 예. 왜 이제 민주당이 블루웨이브 즉 수입을 하게 되면 공언했던 게 경기 부양책을 확실히 더 늘려가고 예. 늘려가겠다고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익 성장률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분명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뭐 2분기, 3분기 동안 정말 엄청 빠졌잖아요. 이 어닝만 보면. 예. 그럼 반대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세, 그 기술주에 비한 그 어닝 성장세가 더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순환매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놈의 BBIG B. 네. 그거 뭐 이렇게 유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뭐 찍어줬던 한 40개 종목 잘 가는 놈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증시 투자자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프라이싱이 됩니다. 그리고 자 어제도 어느 분이 질문하셔서 제가 같은 대답을 했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아질 거라는 이 기대심리 이미 현재 가격에 들어와 있다. 당신이 나한테 질문할 정도면 세상이 다 알고 예. 이미 프라이싱 다 했다. 조금 더 들으시기에 섭섭하겠지만. 예.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서 더 상승을 하려면 지금까지 보는 것보다 시장의 파이가 더 커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2차 전지는 잘 보면 2차 전지 핵심 주도했던 기업들을 보면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3사, SK, LG화학, 그다음에 SDI 3사, 중국의 칼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대부분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에 독일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 기업들이 배터리 국산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좋다. 예, 배터리 죄송합니다. 네.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자동차 강국은 유럽에 네. 분명히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미국조차도 미국에 직접 들어오라 네,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현재까지의 가격이 향후에 미래에 대한 이 성장세는 분명히 프라이싱 돼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버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유럽의 국산화나 미국의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생산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설 정도의 국내 배터리 3사의 성장성이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소님도 그러니 지금 이게 무조건 갑니다 할 상황이나 시점은 아니다라고 네. 보고 계시구나. 네. 예, 그래요. 건강 챙기시고 예, 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는 그것들 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요즘 모든 분들이 그냥 상승미소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좀 뜸해지셨더라고.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뭐 불확실성, 시황쟁이들은 그냥 그렇게 떼우고 갑니다만 실제 시장이 몸담고 계신 분들은 참 피말리는 그런 또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관계 여기 오늘 10월 20일자 마켓리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